설정비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17성 강화권 이거 카르마 17, 스타포스 17성 강화권 이거 이제 어디에 바르면 좋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자마하고 살짝 비슷해요. 이제 카르마면서 이제 교불템에만 바를 수 있습니다. 나는 게다가 이제 이거 또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. 이거 이제 160제 이하에만 바를 수 있으니까 이제 아케인이나 이제 그런 거는 안 돼요. 160제 이하면 이제 뭐가 좋냐? 보통 이제 역시 유자마하고 비슷해요. 도미, 파풀마, 불빛마 같이 이제 노작이 비싸거나 스타포스 터지면 리스크가 큰 아이템. 도미, 불빛마, 파풀마 같이 이런 거 1순위. 그다음 이제 2순위가 역시 유전편에서 말하는 이제 토드가 불가능한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앱솔 견장. 저는 이렇게 앱솔 견장에 딱 바르겠습니다. 그다음이 이제 뭐 이제 그다음은 이제 뭐 앱솔 이제 혹은 이제 파프니르 이렇게 뭐좀 이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그 이후로는 뭐 흔히 이제 앱솔이 이제 160제로 레벨이 좀더 높으니까 이제 효율이 약간 더 좋으니까 뭐 앱솔을 이제 우선적으로 해주고 뭐 앱솔 다 했으면 이제 카루타 뭐 그거 다 하셨으면 이제 골클베이나 대야 같이 이제 이렇게 빈부이 이렇게 딱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럼 이제 코인샵에서 파는 이제 카르마 17성 강화권 아이템 추천 한번 해봤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